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안날인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지 알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줄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물며 떡이나 생선을 달라 할 때 그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별의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가 갈멜산에 가서 산 중턱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 도아케아씨에게 상옥대에 올라가서 무슨 증거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종을 보고 올라가서 무슨 증거가 있는지 보고 오라는데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계아씨는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또 올라와라. 또 안 보이는데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올라와라. 세 번째 올라왔는데 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엘리야는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절이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노년 운동을 평소에 많이 했는지 내가 머리를 가로 사이에 넣어가면서 기도해 보려고. 꼭 허리병이 들게 해서 좋을 수 있을까? 몸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곱 번째 올라왔다 내려가요. 선생님 올라서더니 제 동쪽에 구름이 손바닥만 하는 게 하나 떴습니다.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빨리 가서 임금님
비에 맞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갈멜산에서 저희 왕궁까지 오는데 이 임금님은 말을 마차를 타고 오는데 이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이니까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에 용기와 힘이 생겨서 뛰는 겁니다. 그냥 걸어갈 수 없어요. 생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기도하면 생기가 임하여서 뛰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하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기도, 그것을 수하라고. 초등학교 논술 문제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를 시험 치러 있었으면 초등학교 논술 문제 합격이 됐을 거예요. 그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이 자기 아들 셋을 데리고 시골에서 살다가 일이 많아져서 아들 출장식을 건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에 가서 만화들 보고 여보라 저 산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무가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둘째 보고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나무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셋째 보고 셋째 너는 뭐가 보이느냐 독수리가 보이고 그 흰 가슴털 부슬부슬한 가슴털이 내 눈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 들으자 쏴라! 마다들은 쏠 화살도 활도 없어요. 둘째도 활도 없고 화살도 없어요. 막내는 활을 가지고 있어서 쏴서 이 독수리가 가슴에 화살이 꽂혀서 죽었어. 그걸 잡았습니다. 그 세 아들을 데리고 마을에 내려와서 추장 직위를 인수인대하는데 어느 아들에게 자리를 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도자가 되려면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는 보았는가 몰라겠어도 자기가 사냥꾼이면 독수리의 흰 가슴 한 판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독수리를 잡을 사냥하러 가면서 독수리는 안 보고 나무나 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막내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가슴을 보고 있어.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목표가 뭔지 꼭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목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니 잡지사에서 인터뷰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인터뷰를 한 질문에 제가 제일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해에 무엇을 하시려니까? 그래서 나는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새해에 다시 원천하다님의 마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 대답 잘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된다. 자기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적은 일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나오고 대통령이 나온 사람도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결국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있는 사람과 친구를 삼고 같이 일을 하십시오. 그저 목표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결국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시지.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나의 죄악이 나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밖에 놀다가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야 손부터 씻고 식당으로 가라. 손부터 아유 지금 배가 고픈데 그냥 밥 먹고 손 씻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손 씻고 받아먹는 것이지.
부모가 어린아이가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것은 밥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러운 손에는 병균들이 묻어오기 때문에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놀다 온 자녀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에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깨끗이 손을 씻고 오라고 반드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가서 손부터 씻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병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손을 씻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응답을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꿈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획득해야 될 꿈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제게 와서 왜 우리 교인들에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작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판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고 목표를 삼고 꿈을 싣고 믿고 나가려는데 올해는 왜 그 말을 안 하십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안 지나갔습니다. 너무 그렇게 서둘지 마십시오. 내가 간이 땅에 떨어질 분장입니다.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꿈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꿈은 응답의 가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꿈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꿈만 꾸고 있지 말고 믿음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시고 꿈을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꿈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에 꿈이 그려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있겠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크리스마스인데 나에게 선물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있으면 반드시 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그러한 다정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좋은 날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시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꿈을 꾸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잘 믿었다 옳자 응답해 주마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전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돼. 좋은 꿈을 꾸어야 되고 좋은 꿈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호함을 쳐서 신해야 돼요. 되었다. 나았다. 파스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따라 읽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나 4차원의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주민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하루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인들이 교회에다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저희들 동리에도 비를 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래, 그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중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삐득거리고 고생스러웠지만 오후와 일수록 날씨가 흐려지더니 나중에 기도 끝마치고 내릴 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게 모두 다 춤을 추고 박수를 추고 교회 안에서 그랬는데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 비가 올 줄 알고 교회에 모여서 춤을 추고 고함을 추고 해도 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가니까 조그마한 소녀가 낡은 종이 우산을 가지고 싹 우산을 빼서 비 안 맞는다 하면서 그러나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만 비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믿고 목사님이 오늘 비가 온다 하니까 우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우산을 준비했냐? 목사님이 오후에는 비가 온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게 만드심으로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미국으로 은혜를 받으러 갔다 오겠다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으러 미국에서 이르 순복음교회로 많이 찾아오는데 너는 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한국에서 누구에게 갈까요? 이르 순복음교회 조목사에게 가라. 아이고 우리는 서로 잘 의심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네가 순복음교회에 가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줬어요. 내 사무실에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오래 앉았어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안수기도를 했지는데 그 안수기도 받고 남자는 곧장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지도 않고 한국에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천당하고 말았지만 훌륭한 교회를 지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말씀하시고 따라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한다.
그러면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라 믿는 대로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소녀가 대답하기를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하시지 않아요? 비가 오면 옷이 젖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가져와야지.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소녀가 바로 예수님이 구하신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는 새로 살아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십자가 보혈로 내 가슴 중앙에다 그려놓고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꿈을 꾸고 난다면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은 것을 기도와 선언을 통해서 입술로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고 입술로 믿은 것을 말을 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너는 못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우리 망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 내가 그 말이 귀에 들린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고 해보자. 하나님이 너 입술을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축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